오늘 영영전 재앙의 초원관이었던 황사손이 술과 익힌 고기로 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음복을 끝내는 황사손이 예의사의 안내를 받으며 한위, 즉 절을 올리는 자리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황사손이 판위에 도착하면 신실을 향해 북궁사백, 즉 네 번의 절을 올리고 뒤를 이어서 재관들 역시 사배를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사소식이 진행되는 동안 종묘 제례하기 매 절차마다 함께 행해졌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동묘와 맨 마지막 절차인 폐백과 충문을 태우는 망조례에서는 운동을 행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 예의사가 황사손께 예를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이제 황사손 그리고 충문과 패를 태운 재관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묘대제는 조선 왕조의 매우 중요한 국가 의례였기 때문에 국왕이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양의 제사 음식과 수천 개에 달하는 제비가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종묘대제는 그야말로 국가의 대제였습니다. 네, 또한 종묘라는 제왕 공간은 정전과 이곳 영령전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과 더불어 500여 년 전의 왕실 제례와 제례학의 본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곳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장
지금 행하고 있는 절차는 종묘대제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들의 신비를 덮어서 원래 위치로 들여오시는 절차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혼을 담아놓은 나무로 만든 패를 말합니다. 몸을 떠난 영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상징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교수님,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 중에서 이 신주와 관련된 게 있다고요? 네, 헌구멍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헌구멍 났다라는 표현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신주에는 상하, 좌우, 그리고 전후에 모두 여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말 그대로 헌구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난 후에 보통 죽을 뻔했다라는 뜻으로 헌구멍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국제문화행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2022 종묘대제 이제 마지막 절을 올리는 국공 4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참석했던 모든 재관들이 나와서 조상신께 마지막 4대를 올리기 위해 하월대에 마련된 원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정전에 남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문조 이하 다섯 분의 왕을 제외하고 정전에 모셔진 14분의 왕들은 모두 후손으로부터 뛰어난 공덕을 인정받아서 불천위로 모셔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의 신위가 정전에 불천위로 모셔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서쪽, 그러니까 정전 건물을 바라보고 가장 왼쪽에 있는 신실이 제1실인데요. 여기서부터 차례로 태종, 태종, 세종, 세종,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종, 정조, 그리고 순조가 불천위로 지정돼 모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6칸의 신실 갖춘 이곳 영룡전에 모신 신위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룡제는 승화 후에 왕으로 추천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전에 모셨다가 옮겨온 왕, 그리고 황태자 한 분과 황태자비 한 분을 포함하여 모두 34분의 신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영룡제를 모신 왕들은요, 대부분 단명했거나 추천된 분들이죠. 한때 폐위됐다가 숙종 때 복이 된 단적의 신위도 이곳 영룡제에 모셔 있습니다. 영룡전에 모신 분 가운데 실제로 왕이 되었던 경우를 보면 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유기간이 1년 내지 3년에 불과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 이은 다음 왕은 그의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었기 때문에 정전에 있다가 5대가 넘으면서 불천위로 지정되지 못하고 곧 별묘인 이곳 영룡전으로 옮겨 모셔진 겁니다. 제집사 국공 로 박사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국제문화행사 인류무형유산 2022 종료대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유진, 해설의 김민식이었습니다.